أسباب السعادة ثلاثة أشياء. 어떻게 하면은 행복할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? 행복에 대한 이슬람의 어떤 기본 조건 세 가지. الأول. 첫 번째. عند النعمة هو يشكر هذه النعمة يقول الحمد لله هذا من فضل ربي هذا كل ما بي من نعمة من خير هي من الله.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좋은 일이 생기고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이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좋은 자식들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하는 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 모두가 니아마툴라 알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된다. 감사하는 거 은혜로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움에 감사드리는 거. الثاني عند المصيبة يصبر. 두 번째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을 겪을 때 이럴 때 인내를 해야 된다. الثالث عندما يعصي يذنب يأتي معاصي الذنوب يستغفر يقول استغفر الله أتوب إلى الله.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나쁜 짓을 했을 때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스타그피룰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알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런 세 가지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고난과 고통과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로서 극복하고 세 번째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 나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이럴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게 이슬람의 가르침입니다.